맥스! 날 버려둘까요? 어, 조금 놔둬봐. 이웃 동네 공원에 왔습니다. 벌써 날이 좀 어두워지려고 합니다. 맥스는 처음 온 공원입니다. 맥스가 또 낯선 어린이들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곧장 되돌아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새로 생겼네요. 놀이터 옆에 작은 강아지가 있네요. 이제는 강아지 식구에게 인사를 합니다. Hello, puppy. 아까부터 맥스를 지켜보던 강아지. Yes. My dog is Labrador. He's a Maltese poodle. Oh, yeah, Maltese. 어린 강아지를 아주 좋아한다. Yeah, cousin. Very friendly dog. Hello, baby. He or she? He. He. Hello. Boy, hello, baby. Old. 저 강아지가 맥스. 아주 조그매요. 맥스의 한 10분의 1 사이즈예요. 근데 14 month old인데 다리가 되게 짧은. 동영상 좀 찍었는데요. 이렇게 부르면 오니까. 네. 부르면 오니까. 작은 애한테 가잖아. 큰 애한테 안 가고 또 멀리 있는 큰 개들하고 잠시 놀았는데 다시 작은 개한테 뛰어갑니다.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멀리서 찍어서 화면이 많이 흐립니다. 맥스가 배를 드러내놓고 눕기도 합니다. 개 주인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큰형이 맥스를 데려오려 하는데 맥스가 너무 빨라서 잡지를 못합니다. 맥스는 더 놀고 싶어서 자꾸 뒤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다. 맥스 가야지. 오, 이거. 계란은 그런데 거기에 좀 약간 맹견이 있어요. 아, 조금의 맹견? 네. 아, 이름은 까먹었는데 아는데요. 저기 약간 브라운이랑 검은색 빨리 달릴 수 있어요. 좀 얘랑 조금 놀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기 또 다른 개가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개랑 또 다른 주인 개가 있어요. 다른 주인 개는 맹견 저기에요. 아, 그래? 하나일 수도 있대요. 일반 땐 괜찮은데 너무 뛰어들면 참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가야지 이제? 네. 잘 놀았다 맥스, 가자.